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기소된 공무원들이 있었지요.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 처리와 징계를 밀어붙였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이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검찰은 지방공무원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고 안행부는 이들을 징계하라며 구청과 시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를 집단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집단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률 해석이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안행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였다는 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무죄가 확인된 만큼 시청 징계위원회에 9달 넘게 보류 중인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상 단체 행동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징계에도 철회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옥외 광고물법에는 위반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